한 해를 돌아보는 순서 오늘은 사건 사고를 모아봤습니다. 10월 말 대형 선박 폭발 화재로 가슴을 쓸어내렸고 또 제2의 윤창호법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다리로 진입하려는 차량 앞으로 시뻘건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울산대교 아래 연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화학 운반선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선박 두 척이 불에 타면서 발생한 시꺼먼 매연이 울산 시가지 전역을 뒤덮으며 재난경보가 발령됐고 작업자와 구조대원 등 18명이 다쳤습니다. 울산대교 통행도 중단됐었는데 울산시는 사고 이후 울산대교 하부 항만에서의 위험 화물 환적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행 첫날인 지난 6월 25일 새벽부터 만취 운전자가 차량과 벽 등을 들이받으며 4km를 도주하다 검거됐습니다. 9월에는 북구에서 40대 운전자가 단속을 피하려고 국도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에어백도 다 터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상대편 차가 정면으로 마주쳤기 때문에 본네트가 상당히 다 빠져가 있었고 10월에는 아산로에서 중학생이 차를 몰다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내 두 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8월에는 7살 어린이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의문의 죽음을 맞았는데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묻힐 뻔했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숨진 아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입에는 갈색 거품, 몸에는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보아가 있고 입에서 피가 섞인 거품이 나고 하니까 그런 차원을 신고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동학대를 부인했고 부검 결과 역시 고열로 인한 돌연사. 그러나 수사가 확대되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자 일주일 뒤 밀양댐 인근의 차 안에서 숨진 아이의 아버지와 동거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